공부하는 방법이 그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 1번. 요래 보고 나서 요래 보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부록부터 재밌어요. 우리 그 여성중앙 이런 거 살 때 부록이 좋아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계부를 따로 사면 더 싸고 좋은데, 찡가주니까 사는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부든 여러분이 사진 기술을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명리학을 공부를 하든,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목표하는 과정까지의 목차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운행을 하겠다면 세부 도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하는 큰 아웃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휴게소에서는 대강 어디서 쉬고, 물론 오줌 나올 때마다 쉬어야 되겠지만, 크게는 내가 어디서 쉬고 어느 길을 선택해 간다가 머릿속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명리학 공부를 2년, 3년 했다는데 목표 적어보라면 못 적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기초반 수업하는 데 와서 기초반은 못 듣겠습니다. 나는 고급반들. 명리학의 기초, 고급이 어디 있습니까? 음량으로도 급수가 천차만별인데. 음량에도 급수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왜? 또 질문한다.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 음식이 되게 맵다. 맵다. 그거를 안 맵게 하는 방법. 물안 타고. 여러분, 요리를 했는데 음식이 막, 매워. 또는 짜. 맵다. 매운 거에 설탕을 타면. 혹시 이 명약을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 아우, 처음이신데. 근데 글씨도 잘 쓰시고, 붓글씨는 그전부터 쓰셨네, 그죠?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아, 명필이십니다, 명필이십니다. 글씨는 난 앞으로 칠판 못 쓰겠네. 내 대신 좀, 아, 정말 잘 쓰시네. 필체가 참 좋으신데. 매운맛에 설탕을 타면 더 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음식이 짜다. 짠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 물을 넣는다. 무가 없어. 물도 없고, 이제 간만 있어, 간만. 맵다, 짜다, 시다, 달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 오미밖에 없는데, 물을 더 타지는 못해. 다른 재료는 못 넣어. 음식이 짜다, 뭘 넣을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이제 워밍업인데, 이 글자만 알고 나 오행을 다 압니다 해도 맞아요. 그죠? 이 오행이잖아, 오행.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이 글자의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정확한 뜻. 예? 그럼 여러분들 대답이 다 맞는데, 맞는데 뭔가 2%가 또 있어. 98% 다 맞아요. 2%가. 2%가. 이 글자 자체가 지금 내가 걸었던 모양대로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움직이는 행동 양식을 오행이라는 거에서 이미 오행이라는 거에서 이 글자에서 표를 내놓은 겁니다. 징조를 다 주는 거라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제목이 답을 다 주고 있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 문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르게 걷고 있는 이 보행자는 누굽니까? 해놓고, 바르게 걷는 사람 그려놓고, 이상하게 걷는 사람 해놨잖아. 그, 어린애들 1학년 문제는 다 문제만 제대로 보면 다 맞아, 안 맞아요. 배운 게 없어도 문제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그 우리 공부도
제목만 제대로 볼 줄 알면 그 답이 다 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오행이라는 문제를 놓고 급수가 1급에서 100개 단위 있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단이 100개라. 이거보다 더 많아. 그리고 요만큼 알고 안다 할 수도 있고 요만큼 알고 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저도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림 물감을 쓰며 있어서도 이 다섯 가지 색깔, 원래는 삼원색에서 출발이지만 삼원색에서 우리는 오행을 하니까 다섯 가지 색에서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는데 며느리나 주위의 친구들이 야, 니 그 뭐 어디 뭐 이제 앞으로 니 대나무 꽂을 일 있나? 그 공부는 말하고 아침 일찍 일나가 설치고 그래 가노. 우리 공부가 뭔데? 네가 사주보고 전 보는 거 아이가? 이 공부에서 사주보고 전 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의에서 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런데 더 현명한 사람은 생활 속에 쓰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직업으로 갖는다고 해서 생활 속에 쓰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 집에 옷장을 쫙 열어봤는데 바지하고 우의하고 맞는 것들이 상이 없어.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어디게 다 막 세탁소로 가고 세탁기로 들어가고. 그런데 뭐하고 뭐를 입어야 내한테 어울릴까? 오늘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무슨 목적으로 어떤 옷을 입으면 이로울까? 화장법을 어떻게 할까까지 이 공부 속에 다 했단 말입니다. 화장법을 어떻게 할 것까지가 명리학이 나온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는 봤지, 적응은 잘 못 해봤죠? 어, 내가 한번 보자. 화장해놓은 상태를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아까 우리 몸은 대표적으로 음양과 오행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상징체계를 음양 오행이라 일컬었는데 하물며 지구는 그 음양 오행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담고 있을 거고 소우주인 인간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죠? 근데 얼굴에서만 우리가 또 이제 집약을 하면 얼굴에서는 우리 몸을 대표하는 음양의 체계가 입술을 근거로 나누어집니다. 요 위로 입술, 윗입술 위로 인중을 지나서 백회를 지나서 회음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동맥이라 합니다. 동맥. 입술을 지나서 회음까지 오는 것을 동맥이라 합니다. 아랫입술을 통해서 또 회음까지 가는 것을 인맥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말이 다 준다 했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뭐 한문하고 섞어서 만들었든 어쨌든 우리의 인식체계에는 장미하면 예쁨에서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할미꽃 뭐 그렇게 떠오르듯이 세종대왕이 잘 만들어놨어. 그게 한문을 빌려왔었든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동맥이라는 놈, 인맥이라는 놈이 상대적인 경락인데 요 놈들의 성질까지도 우리는 글자만 보고 알게 해놨어. 요 독에다가 한 개 글자를 가짜로 하나 붙여볼게. 차 빌려와서 감자를 여기다 붙여보고 여기다 앞에는 담자를 붙여볼게. 여기 감독, 감독맥이죠. 감독관 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까? 여기는 인맥인데 앞에 담자를 붙이고 뒤에 말을 빼고 담임 선생님을 붙여봤어.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감독관이라면 개념이 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맨날 요래가 꼼꼼히 댕기나 안 댕기나 요래가 잘하는 게 있나 없나 이러면서 댕기죠. 여기 감독관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든지 감독관이 될 수 있고 담임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감독관이라고 댕긴 사람 봤습니까, 혹시? 감독관이라고 댕긴 감독관 봤습니까? 없어. 일단, 누구든 감독관이라는 타이틀을 쓰게 되면 어깨가 뒤로 젖게 되면 턱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동맥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은 대저이라고 반에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을 기억해보면 똑같은 선생님인데 자기 담임하는 반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요. 나무 반에 들어갈 때는 몽디하고 이래 들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 이미 거기에서도 담임 선생님 마음속에 내 반, 다른 반에서는 다른 반을 갈 때는 감독관의 이미지로 가고 우리 반으로 올 때는 담임 선생님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몸에서 그렇게 나누어져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입술이 윗입술이 발달된 사람은 동맥이 발달되어 있어서 또는 그 기능을 많이 써서 감독하는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밑에 입술이 발달된 사람은 단임 믿고 따르는 회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따르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동적이죠.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바로 증명해 드릴게. 입이 이래 나왔을 때 뭐 신랑한테 뭐 부탁하고 할 때 이래가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녁까지 뭐 해내라잉. 요거는 여러분 말했는데도 안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끝까지 안 합니다. 친다 이럴 때고. 보통은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내가 누구를 보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입술의 모양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반영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장법이 나와요. 자기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 있을 때에는 위에 입술을 강하게 나오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입술이 강해 보이면 남자든 여자든 주눅이 딱 들게 되어있어요. 밑에 입술이 힘있고 튀어나오면 노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애를 하러 가는데 네가 알아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도 할 때는 입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라고 해야 돼. 머물래. 어디 갔고. 근데 그걸 잡으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노? 머물래라도 네 알아차무라. 어디 갖고 니 가는 데 가봐라. 이래 되잖아. 그 새끼 한번 두고 보자 할 때 이래 된단 말이야. 그 새끼 한번 두고 보자 하는데 입술이 이런 사람 봤나? 그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건 없어. 아들이 울면서 엄마 품 안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 이라고 가? 이렇게 하는 놈은 돌핀이 주로 가는 놈이라, 싸우다가. 근데 입술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놈은 엄마 일라 주로 가는 놈이라. 이 모양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본인의 위치에 따른 화장법이 달라지고 전달되는 메시지를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오늘 좀 강력하게 잡아서 어떤 실행하지 못하는 걸 실행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한 주일 동안 우인 입술을 강하게 라인을 좀 만들어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말은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아랫입술 두 키나면 남편이 뭐라고 느끼노? 안아주면 다 해결되는 생각이거든. 돈 달라는 게인데. 그 다르잖아. 그러니까 돈 달라 할 때는 우에 입술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안아 달라 할 때는 아랫 입술이 밑자바르게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대표하는 민족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고 힘이 좋은 민족이 스포츠를 할 때 잘 달리고 흑인들이죠. 건강하기는. 그런데 노예는 그렇게 힘은 좋은데 노예는 어느 종족이 제일 많았어? 왜 그럴까? 입술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응? 주인님 뭐 할까요? 그러다 보니 운명이 그래 됐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흑인, 그, 블랙 칼라를 써도 성공한 사람들의 입술은 아랫입 근육이 다 맞습니다. 잘 영화배우들 생각해요, 영화배우들. 여러분이 흑인 영화배우, 이번에 또 흑인이 대통령인가? 네. 그 양반 아굴빠를 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는가? 아니잖아. 성공한 흑인들의 입술은 아랫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이 공부를 좀 하면
현명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속은 모르지만. 이런 놈을 뽑으면 어째 놈? 이런 놈. 우리 뉴스에 발달된 놈을 뽑으면 어떻게 돼? 매 집이 파는 것밖에 안 해. RM집술이 발달된 놈. 매 어디 가서 빌붙은 물 생각만 해. 지 잘못한 국민 여러분, 한마디면 안 될까? 우리가 그, 이 RM술이 너무 발달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우리가 전민이 캐야 돼, 그거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리, 이렇게, 작게는 우리 얼굴에서부터 음량이 상대적으로 하는 기능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제 몸속에, 우리 몸 안에서도, 얼굴에서도, 양적인 부분과, 그걸 이제 음량의 경락을 떠나서,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이 나누어질 수 있겠죠. 움직이는 게 양입니까, 음입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양. 그럼 얼굴에서는 양이 어느 부분에 있어? 입. 문. 움직이는 걸 편하게 좀 움직이세요. 입을 움직이냐고. 입. 문. 그렇게 움직이시라니, 그거 움직이도 되는 거라니까. 움직이도 되는 기간은 움직이세요. 그런데 좀 이게 특이한 분들은 기도 움직인다, 그죠? 그 양반들은 또 음량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이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양적인 부분이 있으면 얼굴에서는 또 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음적인 부분.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감이 좀 와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에서 음량을 표시하면 감이 와야 돼. 음적인 기능은 뭐를 주로 한다? 받아들임. 기구형은 잘 받아들이라고 있는 기라. 호구멍은 숨을 잘 빨아들이라고 있는 기라. 근데 이게 막힌 사람들이 있어. 그죠? 코가 막히면 충동적으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지. 기막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적인 기관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눈은 뭔가를 보는 거 이전에 안강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단순히 선생님 칠판에 뭐를 쓸까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눈이 하는 작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눈을 보면 안다니까. 눈을 보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기능들은 주로 쓰임을 주고받고로 나누어 놨어요. 자, 그러면 다른 말 할게요. 사람은 남자 여자만 나누자면 남자는 양, 여자는? 근데 왜 남자를 양이라 했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지금 제 설명이 음량 다 끝났고 이제 64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에 있는 단어를 안 쓸 뿐입니다.